공채 성우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성우 지망생입니다. 그럼 뭔가요? 녹음실이죠. 옆방이 피해줄 수 있으니까는. 그렇죠. 제 모니터 화면은 나와도 돼요? 괜찮긴 한데. 아니 또 그 바탕화면 또 이상한 동영상 그런 거 있을까봐. 들려줄 수 있어요? 아 가능합니다. 아 예. 네. 세계의 영웅 한니발. 한니발이 반도에 진격한 세 차례 싸움에서 로마는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5만 명을 잃었다. 와. 네. 할 때랑 또 목소리가 조금 더 다르네. 방음부스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 노래나 한번 틀어볼래요? 아, 이 정도면 피해줘. 와. 이 정도까지는. 와, 이 정도면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작은데? 소리가? 그쵸, 이 정도 차단이 되고. 아미집 본 것도 합치면은 천 건 이상은 될 거예요. 아오. 근데 지금 방에 이게 있는 거는 처음이야. 집주인 분들도 어떤 용도예요?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설치까지. 잠을 어디서 자요? 잠은 일단 여기서 자는데 이렇게가 안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어제도 같은 학원 다니는 동생이 있는데 잤는데 그 친구는 여기서 자고 저는 이불을 여기다 이렇게 자고 저 이렇게. 선생님이나 월세는 얼마 정도? 300 정도에 월세는 50 안팎으로. 관리비까지 다 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방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예상했었어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으로 오기 전에 고시텔에서 살았었거든요. 두 배 정도는 돼야겠다. 여기는 두 배가 돼요? 이 방은? 넘죠. 수요는 얼마였어요? 한 달에? 월세가 48만 원인가? 이 방은 보증금이? 300. 얼마죠? 관리비까지 해서 49. 난방비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기세만 따로. 그렇죠. 한 달에 한 50 정도 그럼 나가겠네요. 그렇죠. 1.5층이에요, 여러분.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5만 원 정도, 10만 원 싼 집인데 운이 좋게도 좋은 중개사님 잘 만나서 중개를 받다 보면 좀 아, 이게 별로 안 나가는 물건을 나한테 넘기려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제가 그냥 좋은 얘기 해드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아니 더 해줘. 짐을 좀 이렇게 많이 안 두는 다음에 이사를 갈 때도 또 짐을 최대한 간소하게 해놓고 그 다음 또 이동해야 돼. 근데 간소하게 얘가 너무 간소하지. 아 요거는 노 냅니다. 요건 안 됩니다. 동골 냄비 재형. 아 요거 중요합니다. 찌개도 끓여먹고 전골. 아 찌개 할 때 잠깐 이 사이즈가 아 이게 좀 웃긴 한데 보시면은 제 집에 그 밥그릇이 없어요, 제가. 양재기라고 하죠, 예. 괜찮겠죠? 아, 괜찮아요. 그, 여기에 라면 끓이면. 네. 물이 1cm. 아, 라면은 여기인데, 라면 여기. 아, 냄비로 써도 돼요? 불 해도 돼요? 네, 인덕션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이게. 어, 이건 나는 몰라. 이거 문제.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제가 여기다가 라면 몇 번 끓여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냄비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 사줄게.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제가 냄비가 늘어나는 그게 저는 그 살림살이가 하나씩 늘어나는 게 저는 나중에 저한테 그 짐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앞접시도 안 쓰고 저는 이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밥을 지어놓으면 소분을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놓고 그걸 꺼내서 이제 먹을 때 굳이 이렇게 반찬 안 덜고 그냥 여기다 바로 해서 어머님도 알아요? 지금 그 그릇 없이 여기에 라면 끓여놓고 하는 거 아세요? 네, 어머니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릇 안 필요하니? 그래서 아, 그럼 필요 없다고. 아,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그냥 양재기랑 하나 있으면 다 된다고. 친구들도 그러고 동생들도 그러고 가끔 놀래요. 네. 아, 형 이걸로 돼요? 그러면 괜찮아 이러고. 형 맨날 비빔밥만 먹어? 그러면 아, 그건 아니야. 안에도 하면 돼. 아니, 그 딱 비빔밥 먹기에 좋은 그거긴 해요. 누가 이거를 저기 그 밥 먹는 그 식기류로 생각하겠어요? 제가 봐도 아닌 건 아는데 근데 저는 최대한 간소하게. 아, 후라이팬 최근에 뭐 해드신 것 같은데. 아, 후라이를 좀 해먹었습니다. 아, 네. 후라이인데 이거 지금 고기 같은데 여기? 아, 이거 그 탄 겁니다. 아, 이게 이게 저기예요. 그 지금 후라이팬을 자주 닦으면은 안에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최대한 그 좀 이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뭐 그럼요, 그럼요. 재탕, 삼탕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리얼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방금 치우고 살지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나쁘지 바라게 보지 않고. 아, 아니. 좀 솔직하게 대답해. 맞아. 아, 이게 진짜 안 꾸몄어. 지금 이게.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거든요. 아, 밥통이 특이하게 생겼네? 아, 이게... 그거는 요거를 끼고 하면은 쌀 당류를 좀 줄여준다고 해요. 건강식 뭐 그런 거로 하는데 아, 안 씁니다. 네, 안 그냥 여기 그냥 오리지널 여기 소세로만 아. 여기다만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그래서 밥맛이 맛있더라고요. 이제 쌀을 담아서 하면 건강식인데 뭐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 아직. 아, 맛있어야죠. 아, 그래. 건강보다는 맛이지. 맛있어야죠. 아, 이거는 뭐 커피 이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대학교 후배가 자취를 한다고 하니까. 아, 오빠 이거 뭐 이게. 오빠? 커피 머신 여가. 네네.
이 자취방에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습니다. 친구는 지금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임자가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예, 네, 그건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겠어요. 그건 아니고 먼지가요. 아, 요게 제가 또 커피를 잘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요 친구한테 이제 선물을 받긴 받았으니까 그래서 야, 나 커피 안 먹는데 그냥 저기 당근 할게 이러면 또 경우가 또 아니잖아요. 또 또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먹을게 하고 이제 갖고는 있는데.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젓가락은 어디 있었는데? 아, 젓가락,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아, 요거 하나, 젓가락 숟가락 예,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미니멀하게 와, 그냥. 누가 놀러 오면 어떻게 그래요? 그때는 이제 또 여기 손님용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보면은. 또 일회용 숟가락이랑 또 이런 게 또 준비되어 있고. 나무 젓가락은 사실 편의점에서 바로 조달이 가능하죠. 그럼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 네네네. 라면을 먹고 싶대. 네. 그러면 여기에 끓여서 주면 되는 건가요? 아, 그 전에 일단은 제가, 한번 그 돌려보겠죠?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어때? 라든지, 괜찮아. 이렇게 한다든지, 뭐. 또 왜 옷이 화장실에 걸려있는 거야? 아, 이거 운동복인데, 그 땀뽕인데, 와서 헬스를 많이. 아니, 아, 이거 주인한테 얘기해. 아, 그 얘기하려고요. 어? 아, 이거. 얘기하려고요. 한포 아니 방에 떠 놀아야지. 아, 이거 갖고 왔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물 씻으면 물 튈 거 아니야 옷에. 아니 알아서 다 빠지면. 아, 우산도 저기 있고. 이것도 좀 거칠게 다뤄야 되는 것도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아, 네. 이거 뭐 시켜 먹은 거잖아요. 아, 요거는 저겁니다. 이게 많이 보던 그 용기죠. 뭐 배달 시켜 먹었을 때 뭐 이렇게 찜닭 용기 뭐 이런 거죠. 요거를 썼다가 올라올 때 여기다 이제 쌀을 담아 가지고 예, 네, 쌀통으로 썼던 통이거든요. 새 거예요? 아니면은 음식이 한번 배달 온 거예요? 그렇죠. 음식 배달 왔었다가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고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쌀통으로 썼었죠. 내가 봤을 때 이 네. 영상 보고 성격 좋은 여자분들 있어요. 남 힘든 모습 보면 도와주고 싶어하고 봉사활동 좋아하고 여자분들. 여기 남자 보시면 여기 쌀통 보고 여기 다 이렇게. 아, 있네. 아니 그럼 이건 올라와서 샀어요? 이 쌀통은? 어머니가 올라왔대. 아, 어머님이 가져오신 거? 네, 쓰라고 이렇게 주신 그치 거고. 왜냐면 본인 스타일에 지금 이게 쌀통인데 이걸 샀을 리가 없지 지금. 연기에 저 파란 거 저 온다고 급하게 막 한 거 아니에요? 급하게 어디에 설치해 있는데.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25분? 6시에 잤어요. 아침 6시에? 네. 아침형 인간이라 제가 오후 2시부터 네. 10시까지 회사 갔다가 11시부터 2시에 3시까지 배달. 블랙박스가 연결돼 있고 요즘에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저렇게 블랙박스도 있더라고요. 아, 부랴부랴 그 최초로 영상을 찍으면서 정리하는. 아니, 저게 왜 못 봤지? 여야 요렇게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이 고무장갑도 살짝 접혀있고 장갑도 그냥 뒤집어져 있고 뭐 이렇게 이것도 이거 일부러 열어놓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닫아주세요. 아, 그쵸. 아이고, 급하게 25분 만에 정리를 했으니까 내가 청소가 된 후에 왔었어야 했는데 30분만 더 늦게 오셨으면은 이제 거의 새 집이야. 거의 뭐 나 혼자 산다급의 방을 볼 수 있었는데 2시에요? 이것도 있었네? 사실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죠? 원래 우리 이렇게 살잖아. 맞아요. 뭐 옷장에 개서 정리하고 이렇지 않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반바지 입은 상태에서 지금 입으신 겁니다. 아직 여기 좀 세 칸이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 칸 더 채울 때까지는. 어디 사셨죠? 전 서울대 벤처타운 거긴 별로였어요. 도시원을 약간 개조해서 만든 느낌? 보일러도 복도에 있었어요. 호실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본인께 이게 켜지고. 근데 뭐 따뜻한 물을 틀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전원을 그냥 꺼버리면은 씻다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방 안에 보일러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현관문 열고 나가서 네. 있는 복도 밖에 마음에 안 드는 호수가 있으면 보일러 꺼버리고 점수 막 그런 거 금액 대비 만족도는 저 진짜 거의 한 98점. 복도에 보일러 스위치가 있어요. 그 전집은 거긴 8점. 관리비까지 45 정도로 찾아달라고 문의를 줬는데 어느 정도 방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지상층에 꽤 괜찮은 집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뵙기 전에 침대방 삼거리 하고 신림역 쪽에 돌아봤는데 진짜 뻥안 치고 같은 금액 대비 전부 다 반지하였어. 반지하에 살아본 적 있었어요? 전원주택에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비 나왔었어요. 화장실에 하수도 뚜껑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친구랑 뭐 먹으려고 딱 왔는데 친구가 이제 쥐다 이러는 거예요. 쥐가 이렇게 화장실로 다시 뛰어들어갔어. 그 전부터 근데 왕래를 했더라고요. 저희 방은 와. 침대가 가로로 이렇게 네. 뒀었죠? 네. 밥을 집에서 자주 먹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책상을 두고 침대를 이렇게 한번 더 보자 했는데 너무 만족했어. 아, 그러니까는 아이고. 요리를 해서 바로 앉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몇 걸음 차이긴 하지만 그게 좀 큰 차이가 되는 거구나.
공간 분리. 아. 피까지 좀 높아서 그런가? 높아요. 네. 높아서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높아서? 뭐 떨어질 뻔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저기. 잠버릇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묶어놓고 자야겠어, 이렇게. 지금 다 겨울 짐들 있고, KFC 있고, 양말 하나가 또 있네. 아, 근데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닐 거예요, 네. 없죠? 아, 쓰레기가 좀 있네. 몇 살 때 자취한 거예요? 24살. 저는 좀 더 빨리 하면 더 좋아요. 처음에 외롭지만, 자립심이 생기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오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티슈도 한 장이 떨어져 있고, 일어나서 25분 동안 어떤 걸 치운 건지 물어봤어요. 10분 동안 이제 정신 차리고, 요런 제품은 좋다. 스팀가림이? 이거 써요? 저 써요. 약간 안 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가? 아니, 가끔 써요. 너무 구겨지거나 셔츠 같은 거. 그러면은 살살살살 문지르면은 잘 돼요. 아. 생각보다. 안 하는 것보다는. 아, 급할 때 간편하게 네. 할 수 있는. 허시를 다리고 나가면은. 달라, 그래도? 시선이 달라져요. 아, 시선이 달라져요. 그 정도 아니에요. 센서 등이. 네, 맞아요. 이게 안 켜지더라고요. 이거는 주인한테 얘기를 해.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굳이 제가 이제 뭐. 귀찮아서? 맨날 이거를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눌러보면은 반짝만 하고. 아니, 그럼 이거는 주인한테. 왜 돼, 지금? 이럴 때가. 될 리가 없는데? 원래 이렇더라고. 이게 내가 해서 안 돼서 주인 부르잖아? 그럼 주인 오면 돼. 또 안 돼서 이거 샀거든요. 잘 되네요, 지금. 괜히 샀네, 저거. 저는 차키 걸어, 오토바이 키 걸었는데. 우와, 이거 진짜 세다. 자동차 키 같은 거, 요런데 네. 위에 올려두는데. 네. 아, 저런 데다 나갈 때 바로 이렇게 한번 걸어볼래요? 어떻게 걸나? 아, 그거 방금 차키 꺼내려고 이렇게 주머니 뒤졌던 거 아니었어요? 찾아야 돼요. 차키 걸라고 이거 해놨는데 막상 안 걸려있네. 네. 찾아야 됩니다, 지금. 또 어딘지 몰라서. 신발장이 또 엄청 길게 있어요. 신발장이 밥솥도 있고. 있는 거죠? 또 따로 밥솥. 네. 이거는 뭐고? 아, 지금... 친구한테 얻어온 건데 더 좋은 걸 다른 친구가 또 줘서 선물 받은 거라 버릴 수 없고 그 친구한테 다시 버려야죠. 줬던 친구한테? 빌려준 거지? 하면서 벽뷰. 생각보다 이게 거리가 좀 있어요. 바람도 꽤 잘 들어오고 창문하고 맞닿으면 좀 불편한데 창문 있으면 누가 이제 내 방 네. 쳐다볼까 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쳐다봐도 상관없는데 오히려 쳐다봐 줬으면 하는 거 그건 아니야. 아, 이걸로. 온오프로 한 이유가, 이렇게 틀면, 이렇게 했다가, 켰다가, 틀면은, 이렇게. 아! 씻고 있는데. 얘가 자동으로 내려간단 네. 말이죠? 그게 싫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씻어요. 아! 좀 덜 씻고 싶으면 이렇게. 아, 조금만 씻고 싶으면 아직 영상으로는 안. 두 줄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많이 씻어야 될 때는 이제 크게 쓰는 거고 조금만 씻고 싶을 때 삐져 나오는 두 줄기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옆으로 세면은 이틀 정도 그랬어요. 영상 일부러 재밌게 찍으라고 얘가 자기 몸을 오 멋있다. 약간 프레시먼 같은 그런 내 평도 안 됐어. 3.5 정도 됐을 것 같아. 그 정도 방에 살다가 신발장만 지금 세 칸인데 이 신발장이 그짓말 하나? 신발이 많아가지고 제가 와 아니 네, 이 신발을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인데 상대방에서 이사를 가서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야. 한이 됐구나. 한이 됐어. 그럼요. 쾌적했을 거야. 아 그래? 나는 괜찮아. 근데 본인들이 목마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시면서 해야 돼. 자기 집 아닌데. 음료수가 있길래. 아 음료수. 아니 냉장고 없잖아. 볼까? 네. 아 냉장고 좀 잠깐만. 이 냉장고 옵션 아니야? 옵션이야? 네. 집주인분이 자기가 살던 집이에요. 아. 이거랑 에어컨이랑 TV 두고 가셨어요. 대박이다. 너무 감사하죠. 진짜 인사드립니다. 야, 진짜. 아 진짜. 냉장고 너무 창피한데? 아 그러면은 잘라낼게. 이게 뭐. 다 저 이게 다라서 너무 생생하죠. 이게 다예요, 사실. 야, 본인이 냉장고를 샀으면 욕 사이즈를 안 샀을 거 아니야. 저 여기 가시면 있어. 제 냉장고거든요. 뭘 하나. 침대 거기 뒀었어요, 그때? 이거 그때 산 거예요. 아, 그때 산 거 아직도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뜰살뜰 하네. 그럼요. 피자찜 나를 때 되게 고생했겠다. 맞아요. 근데 또 그것도 피자찜 센터 안 불렀지. 아빠가 뭐예요? 직접 포장해서 아버님이 나를.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이사 지금 부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입어보고 에이, 입어보고 에이 이랬는데 그치. 얘는 입어보고 정리해서 넣어놓고 처음 자취할 땐 그랬어요. 입어보고 던져놓고 안 치우게 되고 집이 지저분해지더라고. 집이 깨끗하려면 바로바로 하는 거밖에는 진짜 답이 없어요. 옷
또 약간 변태적으로 한 방향으로 걸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래. 네, 이쪽만 다 보게. 아. 이런데도 라벨링을 해서 처음 왔어요. 아, 네. 나시. 하얀 양말, 까만 양말. 아. 라벨링 하는 기계가 집에 있으면 진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것도 커튼 그런 링 그거 아니라 집게링? 어, 집게링. 그냥 천이고 커튼이 아니라 아, 천이고 그냥 일반 천조가리인데 여기가 창고처럼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라벨링 기계거든요. 중국 사이트에서 2만 원인가? 만 얼마인가 이렇게 주고 사는 건데 그때 쿠폰을 받아가지고 얘를 공짜로 주셨어요. 약간 그 만 원 행복 그런 컨셉인가요? 맞아요. 쿠폰은 써요? 어제 아침에도 탔어요. 오늘 탄 지 얼마나 됐는데요? 1년 됐나? 돈 내고 게임처럼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돈 걸린 거 승부욕 아, 이게 캐시워크 네 맞아요. 한 달에 얼마큼을 타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게 되더라고요. 제가 돈을 냈지만 이걸 타면 다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타야 되잖아요. 타는 거예요. 좀 무서워지고 있어요. 약간 변태적 기질을 변태적 기질 혼자 있을 때 이거 막 굴리면서 핸드폰으로 캐시워크 막 아 이 정도 이 정도 아 너무 형무스러울 것 같아 내 자신이만 이거 단점이다. 벽이에요. 아, 청소업체를 맡겼거든요, 올 때. 근데 밖을 못 닦으셔가지고 이렇게 됐어. 요런 식으로 닦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뒤쪽으로 닦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요렇게 생각돼 있는 거야. 너무 웃긴다. 최선을 다해줬잖아. 노력하셨어요. 팔고 계셨어요. 제가 집을 보고 아, 전세입자분이? 네네네. 그래서 제대로 못 보잖아요. 살고 있으면 짐이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집주인이 보고 경악을 하실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기름때 장난 아니었고 저기서 담배를 피시는 건 알았거든요. 저게 니코틴이 청소업체 분이 오셔서 니코틴 싹 빼주시고 기름 싹 빼주시고 막 엄청 욕하시면서 진짜로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힘이 없으니까 창문 저기로 이렇게 아 도저히 안 된다 야 도저히 안 돼 그냥 허락은 맡은 거고 근데 여기가 원래 고양이가 안 돼요. 부동산에서 말해주신 게 제가 마음에 들면 말을 해주겠다 해서 마음에 든다 했더니 진짜 얌전한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그래서 아, 진짜 얌전해 보여 지금 그래서 얌전하죠. 그리고 원상복구하는 조건 해주셔라 그렇게 설득을 해주셔서 아, 내가 봤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되게 고마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연식도 진짜... 얼마 안 되고 그 애완동물 허락해주시면 아마 인천도 많이 없을 건데 없어요 그니까. 저 진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냥 음성에 있었거든요. 첫 차를 8시에 타고 와서 마지막 6시 50분 차를 탈 때까지 집만 봤어요. 많이 볼 때는 막 10개씩 본 거예요. 아 하루 만에 본 게 아니고? 여길 진짜 계속 올라왔죠. 그리고 고향이 되는 데는 완전 아, 옛날지. 오래돼 방문 열면 바닥이 시멘트인 창고가 있고 막 이런 집들 있잖아요. 아... 진짜 옛날 집 들어갔는데 바퀴벌레 있고 6층 엘리베이터 여기 그런 그거예요. 안심전세. 보증보험도 됐어야 되고 그렇죠. 대출도 됐어야 되고 맞아요. 고양이도 됐어야 되고 맞아요. 거의 뭐 진상급 손님 맞아요. 이 대박이에요. 얼마인데? 1억 3천 전세. 1억 3천? 대박이죠. 관리비가 50만 원 이런 거 아니고? 관리비 8만 원.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한두 달 동안. 와. 계속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맞아요. 이야 그 얼마나 부동산에 힘들었을까. 아마 유명했을 거야. 이 부동산 났어, 내에서 야, 또 왔어? 야 음성 걔 또 왔어? 아 고양이도 있어. 걸어서 신대방역에서 얼마나 걸려요? 한 6, 7분? 얼마로 살고 있나요? 1억 2,500에 월세가 19,000원 관리비가 11만원이었나? 아, 11만 이 방을 누가 구해줬나요? 여기 아, 근데 집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직한 선생님들 잠깐 초대했어요. 아이! 아 얘가 안 돼? 퇴근 후에 걸어오기 헬스 가기 식단 지키기 요거 세 가지가 이제 거의 뭐 살과 관련된 퇴근 후에 여기 걸어올만 하잖아. 지금 대리님 쪽에서 일을 하니까 아 대림에서 집까지? 네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와 그 이거 지금 며칠째 했어요? 이거 일단은 어려워서 야간하는 날만 헬스는? 헬스는 지금 저기 끊어놨어요. 저기 새로 생겨가지고 아니 끊어놓은 거 말고 몇 번 갔어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언제 끊었는데? 어 오픈 기념으로 끊은 거여서 어, 한 달 됐어요? 아니면은 며칠 안 됐어요? 아니요 그러면 3개월 됐어요. 식단은? 저녁만 아 저녀만 첫 잡시 때부터 키워서가지고 아직까지 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토마토 씨앗 심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많이 자랐어요. 씨앗이었어요. 식단 관리 하려고 토마토를 지금 심은 건가? 아니 슈퍼 용도인데 어, 그렇게 수납, 넓어 보이진 않는데 수납용 슈퍼 용도 아 많이 들었고 근데 좀 좁을 것 같은데 식단 관리 하고 앉아야 되지 않을까? 어제 그 집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뭐 먹었어요? 육회 소주요. 아 식단 관리 하려고 그 정도밖에 안 먹었구나.
그리고 라면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단 관리 제대로 하고 있네요. 네, 제대로 오늘은 하고 있어요. 이제 삼겹살하고 맞아요. 소고기랑 뭐 집에 단점 얘기합시다. 에어컨이 위치가 조금 이렇게만 지금 네. 오겠다. 여기다가 선풍기 이쪽으로 틀어야겠는데? 근데 틀어도 침대가 벽 쪽에 있잖아요. 바람 잘 오지. 아 그럼 여기에다가도 하나 더 틀어야겠는데? 두 개를 한여름에는 거실 그렇죠. 자취하면서 요거 있으니까 좋더라. 이모가 준 조금 고장난 청소기 있어요. 이모가 고장이 난 상태로 준 거예요? 아니면 쓰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모가 조금 흐밍을 약한 데 쓸래?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약간 당근 스타일이네. 네. 그 TV 주로 뭐 봐요? 약간 좀 무서운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면은 막 다이어트하고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신님의 언덕집 살고 여기 온 거예요. 얼마나 언덕이었어요? 아 심했어요. 그 겨울에 그 아이젠 타고 와야 돼 진짜. 내려올 때. 차가 잘 못 올라오. 거기 살았으면 굳이 헬스장 안 가도 됐어. 거기서 살을 많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하려면은 언덕으로 가라. 네, 언덕집 최고의 다이어트. 어디였죠? 경남 함양이요. 제일 친한 친구는 함양 친구겠네? 아, 지금은 이제 대학교 친구가 제일 그러니까 함양 친구들은 이제 볼 일이 없다. 연락은 하는데 그러니까 함양 보지를 못하니까. 그 함양 친구분들 잘 드립시다. 함양은 이제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나에게 이제 서울이다. 서울 아니면은 그냥 문 최고의 받침들고. 그러니까 원래 무게... 자전거도 있었어요. 실내 자전거. 아, 자전거? 네, 당근으로 팔았어요. 옷걸이를 가지고. 주인공은 오른쪽 분이십니다. 이렇게 왼쪽 분은 소개로 연락 주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고 친동생분 소개시켜줘가지고 하고 맞아요. 또 저도 또 친구 이분은 깍두기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뭐 한 시간? 한 시간 안 됐다. 아 시간도 오늘 쉬는 날이라서 네. 머리카락은 부시지하지만 얼굴은 되게 이쁩니다. 누구로 할까요? 김태희? 전지현으로 갑시다. 동산 또 일을 했었다 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했었죠. 쉽지 않았어요. 원래 미용을 했었거든요. 미용 쪽으로 다시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미용하시는 분의 머리 스타일 금액 얼마로? 500에 전기만 빼고 46만 원. 잠깐만 야, 이 금액이 나가면 아, 될까 모르겠다. 왜냐면 36에 한 10만 원 관리비 그 정도 선인데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반지하예요 이 금액에. 진짜, 진짜. 요즘에는 이 정도 방이면 500에 45에 관리비 따로 해도 그냥 나갈걸요. 맞아요. 전에 이거보다 넓은 집도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요. 가격도 이거보다 조금 나갔지만 훨씬 넓은 집도 진짜 많이 맞아요 봤어요. 넓은 집 그런 집도 많이 보긴 했는데 9억이었어요. 괜찮은 집도 많았는데 얘가 싫다고 하고 그건 맞아. 하나 싫다고 했는데 약간 좀 원래 성격이 그런가요? 그냥 딱 꽂혀야 하는 원래 좀 성격이 막 이래요. 막 화이트 톤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막 그러다고 막 진짜 괜찮아. 거기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네. 약간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 하는 맞습니다. 오히려 아니 저 밴드 좋은데? 혹시 뭐 직업이 작가만 그런 거예요? 방 볼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한 중개사님은 이렇게 나오는 데 없다면서 약간 협박 아닌 협박처럼 해가지고 잘 보니까 옆에서 막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이 친구한테 살 거 아니니까 뭐 약간 말씀하시지 말라고. 아, 제3자는 빠져라. 네, 네.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막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저는 약간 어리숙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계속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때 방 볼 때 머리 안 감고 갔어요. 약간 지금 아닌데 침대 밑에 이런 데를 보니까 그런 데를 뭐하러 가. 50대에서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친구는 사실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는 진짜 최악의 멘트인데. 다른 직원분들도 거기 진짜 괜찮은데 왜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해.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이 친구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몰랐거든요. 앞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저한테 네. 따로 너 네. 뒤로 뒤에서. 옥상으로 올라와라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친구가 다른 걸 보고 얘기했던 건데 중개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한 번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네. 할 때마다 맞아. 저는 몰랐는데 이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은 건가? 카톡 보냈어요. 근데 안 본 거예요. 맞아. 센스껏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약간 좀 눈치가 없었네.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어? 나한테 전화했어. 아, 그 앞에서 카톡을 보내서 안 봐서 전화까지 했는데 눈치 없이 야 전화를 왜 했니? 너 나한테 잘못 전화했다. 구조도 원래 아니랬고 이 책상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책상이 요 책상이 이제 여기 있었어요. 옷장 옆에 이렇게 네, 다 이렇게 그리고 길게 냉장고가 여기 있었어요. 아, 왜 이쪽으로 뺐어요? 더 넓어 보이게 쓰고 싶은 거예요. 책상이 여기 있었고 침대 이렇게 두면 이 네. 사이가 되게 좁았을 텐데 네, 엄청 좁아서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은 또 나름대로 네, 이 조그마한 방에서 다 이만한 공간이
안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아~ 이런 맞아 작가님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누울 수 있어 맞아 밤에 화장실 가기 귀찮은데 여기 침대 있었을 때는 막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쓱쓱 화장실 안에 침대를 두면 더 편하게 전자레인지용 찜기가 있어요 그게 자취생 거의 필수템인데 그것도 이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쿠팡 추천 또 진짜 안 비싸고 태반에 있잖아요 여기 밑에 물 자작하게 부어가지고 위에 만두도 넣어서 먹을 수 있고 다이어트 한다고요 소고기랑 야채 잔뜩 넣어가지고 샤브샤브 찜같이 해가지고 많이 들고 끄이넬이라고 하세요 뭐? 에그? 에그 인 헬 지옥에 빠진 계란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아.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게 디톡스 느낌으로 토마토에 야채를 잔뜩 해서 삶아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너무 좋아서 엄청 유행인데 그게 사실 만들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간편하게 그냥 간편하게 그냥 작가분 직업 물어봐도 돼요? 저는 물리치료사 말을 필요 없는 그러니까 물리치료 네. 몸으로 하잖아 몸으로 하는데 얼마나 이미 근질근질 하겠어 지금 지금 푸는 거예요 전시용 전시용 아 전시용? 아 이거 아 아니, 전시용 전시용 그러니까 전시를 수납장에 할 수도 있고 내 뱃속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키고 방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핸드폰 하다가 끄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귀찮아 아. 맞아 맞아 밤에 어두운 걸 무서워해서 아. 이게 없으면은 진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불을 켜고 있잖아요 끄고 진짜 막 달려가요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이렇게 무섭잖아요 낮이어서 그렇지 밤에 진짜 어두워 아 어두우니까 근데 이제 이걸 켜고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걸 좀 걸어야죠 걷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으로 다른데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냐 아 본인 마음에 들어서 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네? 전지현이니까 모자이크 잘 돼있어서 확실하게 지금 확실하게, 아, 확실하게 어, 아, 안 그럼 나 욕먹어 처음 구할 때 눈치 보여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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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고 맞아 맞아 그냥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우물쭈물하고 여기 막 못 들어가 보고 물 못 타보고 맞아 맞아 창문 못 열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냥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보고 했으면 좋겠어 맞아 이 집 별로인 거 티내면은 괜히 네, 미안하고 맞아요. 전혀 상관없잖아. 1년, 2년 살아야 될지. 맞아, 맞아, 맞아. 평범하게 보고. 편한 애들 만나면 뭘 그런 걸로 그러냐고. 맞아, 맞아. 막, 오히려 막 다그친다고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직구할 때. 그니까는 카톡 보내도 보지도 않고. 맞아, 전화했는데 뭐 왜 전화하냐고. 인터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고. 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왜 저 되게 소심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아이, 그런 거 같지 않아. 그래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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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출연 제의를 물어봤어요 같이 하면 어떨까 아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난 안 해 이러는 거 다 안 나오는 거 안 한다고 했는데.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한다고 했으면은 본인 화장실에 가 있었어야 돼 어떤 중개사분은 집 있다고 오라 했는데 컴퓨터에서 직접 집 찾으면서 여기?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중개사들이 보는 방식 거기를 앉혀가지고 그걸 보면서 고르고 계세요? 이러셨어요 이제 네가 찾아라 네 금액대 설정해가지고 괜찮은 방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거기 예약 안 써먹고 한 거의 한 시간을 맞아 헐 첫 자취인데 이제 친구와 이제 중개사님의 도움으로 정말 좋은 집 너무 잘 근데 저 약간 주인공 같고 아 맞아 지금 본인이 여기 여기서 있으세요 어 너가 아니 너가 여기 사는 사람이야 지금 인터뷰 안 한다고 했다며 어쩐자가 눈썹이라도 그린다고 하더라 여기서 자 이제 끝낼라 하면 자꾸 뭐 자꾸 뭐가 지금 아쉬워 그러니까, 왜냐면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맞아요, 많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맞아요. 그렇게 당했으니까 맞아요. 내가 마음에 든다 이제 나중에 이사 나간다고 하잖아요 손님한테 이방 나왔어요 하면 바로 제가 이 집 비어있을 때 사진 비교를 해볼게요 집은 누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만족스럽네요 금액은 얼마죠? 지금 500에 포함해서 50 전기랑 가스는 따로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몇 개 정도 들어봤어요? 10개를 봤어요 한꺼번에 근데 마음이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분을 따로 찾은 게 아니라 집이 괜찮은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예산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냥 어우 진짜 빨간 벽돌집도 봤는데 그런데도 방은 넓어 안 넓어요 안 넓어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와 진짜 이거다 이거 할 만한 아이템 있어요? 빨래 말릴 때 있잖아요 네 이거 중간 차지가 안 되잖아요 이런데 안 놔도 되고 무거운 거 하는 거 아니면 창문에 붙인 거니까 여러분 너무 무거운 건 걸지 말고 네. 이쪽으로 해도 잘 들어오잖아 네. 그러니까 빨래가 잘 마르겠다 이제 일단 양창 열어놓으면 그냥 방이 잘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숨겨놓고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 맞아요 그래서 뭐 에어프라이기 기업으로 써도 되고 가끔 제가 케이크 뭐 만들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다고요? 네. 아 진짜
치즈케이크 그냥 만들어서 구우면 금방이에요. 믿을 수. 어, 사진 있어요. 케이크를 집에서 만든다고? 아, 쉽지 않은데. 책상이 본인들 쓰는 게 있잖아요. 이 책상을 꼭 빼달라고 물어봐요. 이거 열어서 아사 풀어서 판을 떼어내고 이 공간을 활용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놔도 되기는 해요. 아, 이것도 밑에 원래 박혀있었는데 여기 좀 빼고 민 거예요. 여기 안쪽으로. 아, 더 안쪽으로? 네. 원래 이게 이제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구나. 얘를 뭔가 책장을 두긴 좀 그렇고 나중에 이사갈 때 좀 짐 되니까 그냥 이걸로 딱 이걸 이렇게 땡겨와가지고 유리할 때 그냥 두고 있어요. 싱크대가 좁으니까 여기서 하고 올려놓고. 아, 그리고 저번에도 부엌이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이 정도는 그냥 공간이 조금 더 커졌어요. 조금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 요리는 자주 해요? 저 그냥 거의 많이 해요.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고. 치즈케이크까지 내가 넘어가려 했는데. 아, 진짜예요? 도시락 가방도 있다고요? 필요한 거 수납하기에 이런 거 사실 책상 위에 있고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딱 외출할 때 필요한 것들이네. 맞아요. 원래 전 집순이 아니거든요. 진짜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막 코딩을 하거나 이러면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책상이 있어가지고 요즘엔 저 와서 배달 음식 시켜본 적도 없고 커피 머신 있어가지고 카페가. 아, 지난 집보다는 월세가 한 10만 원 정도는 5만 원으로 써요. 카페 갈 돈을 아, 5만 원이면 카페 갈 돈으로 5만 원 아끼는 거고 요리 또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어떻게 보면 월세를 올려서 큰 집으로 가는 게 꼭 잘못된 선택인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방이 흔했어요? 아니요. 흔하지 않았으면 바로 계약 안 했죠. 동네가 어디죠? 신길동입니다. 신림동 아니고 신길동입니다. 저한테 신림동에서 방을 좀 봤었잖아요. 네. 이제 제 방은 다 쓰레기들이라 안 하고 여기 지금 신길동에 여기 오피스텔을 선택하셨는데 네. 금액 얼마예요? 천에 53입니다. 천에 53. 엄청 싼데 그러면? 바로 보자마자 다음날 계약을. 무엇보다 하이라이트가 신림동에는 볼 수 없는 앞에 지금 뻥 뚫려 있고. 야, 기가 막히네요. 방을 보러 왔을 때 틈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네. 다른 집이 있겠구나 하고 열어봤는데 보자마자 바로 와. 나라도 내가 보여준 줄 말고 여기 했을 것 같아. 아침에 이제 눈 떴을 때 이제 말할 수 없는 만큼 뜬 경치와 밤에 이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야경이 되게 끝내주더라고요. 만족도는 몇 점 정도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단점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을 다 닫으면 안 들릴 수 있는데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밤에 오토바이 소리랑 차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매연이 조금 있더라고요. 여기가 월세가 53이고 관리비가 9만원 10만원으로 듣고 왔는데 전에 쓰셨던 분 관리비를 보니까 18만원?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거나 뭐 수도나 뭐 네. 전기세나 난방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포함된 게 있어요? 인터넷은 안 돼 있어. 수도는 같이 돼 있어. 그럼 전기 가스는 쓴 만큼 또 내는 거고. 네. 수도만 포함되고 한 18만원 나온다고요? 네. 아, 그럼 53에 18을 더 해야 되네 거의? 70. 아, 그래서 조금 나와. 침대는 본인이 갖고 왔던 거고. 아니, 아니, 이거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임대인이? 네. 새로 사서? 전에 쓰셨... 아, 따님이 쓰던 거? 쓰신 건데. 아, 저가 만져보니까 딱 새 거여가지고. 아, 여자분 거라서 쓴 거예요? 아니면은? 아, 그거 아니고 친구는 저가 새로 사고. 아, 침대는 되게 새 거여가지고. 아, 전혀 그런 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굳이 이게 오래된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침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근데 진짜 이쁜 여자가 사용했던 거야.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잘 안 되더라고. 바람이 저쪽으로 이렇게 안 들어오고 계속 이쪽 차들이 일로 가니까 네. 바람을 바람도 따라가는 거야? 네. 나무도 이제 바람 불 때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아, 나무가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만 네, 간다고요? 네. 피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다면 무서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 한번 자체가 뭐 바람, 뭐 풍산계 부동산 그러니까 풍산계야? 그냥 안 하면 이제 때릴 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진돗개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풍산개면은 아 센데요? 네, 무조건 좋다. 그냥 여기 살아라.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풍산개. 아, 예를 들면 풍산개 네. 부동산 뭐 불독 부동산 뭐 네, 뭐 많으니까. 그러니까 치와와 정도면 어떻게 해볼만한데. 여기가 그래 집에 사연을 신청해서 뵙더라고요. 네. 나한테 그걸 빨리 말해줬으면 내가 거기 댓글이라도 달아서 이거 조회수 좀 빨리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넓이였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을 보니까 20대에는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되게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좀 집에서 휴식을 하고 싶은데 너무 좁으면 답답하더라고요. 짐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소파를 두는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처음 살 때부터 지금 30대면 10년 정도는 했겠네요. 이제 15년이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럼 나이 나오니까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만족이요. 요 정도 사이즈면 이불은 네.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요만한 사이즈
빨래지가 있고 없고도 큰 차이가 느껴져요? 혼자 살면 사실 빨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치. 그래서 네. 자주 돌리기만 하면 이걸로도 충분히 다 돌아. 소음 같은 건 어때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거 돌려놓고 저는 운동 나갔다고.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들이 시끄럽든 말든 나는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래도 9시 이후에는 안 9시 들립니다. 이후에는 안 들린다고 네. 합니다. 몰랐을 때는 네.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제 사는데 이거를 알고 나면은 다시는 그 전으로 네, 돌아갈 수 없다. 네. 아. 가벽이요. 집에 오래 살면은 좀 지겨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한 번씩 얘를 옮기면서 가구 배치를 바꾸고 새롭게 하니까 조금 다시 새로운 집 사는 느낌이 오늘의 집 영상에 보니까 여기에 네. 식탁하고 뭐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지금 없네요. 네, 제가 네. 그 배치를 되게 많이 바꾸고 어차피 또 이사도 가야 되고 하니까 제가 여기 좀 치워버렸어요. 오늘의 집의 디자인이 그렇게 뭐 내 스타일에 맞진 않았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혹시 조명은 뭐예요? 이거 오늘의 집에서 해주셨던 건데 한번 켜봐도 돼요? 제가 근데 이거 지금은 다 손을 빼놔가지고 얘는 킬 수 그러니까 있어요. 오늘의 집 거는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서 그냥 손도 다 뽑아버렸다. 아니야. 오늘의 집? 네, 이것도 오늘의 집인데 조명은 네. 제가 하나 더 켤게요. 손으로 연결해놔서 이 조명이? 이것도 연결해놨고 저것도 연결해놨어요. 약간 잘 때는 저렇게 노란색으로 그냥 생활할 때는 하얀 조명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일 이제 어둡게 또 여기 제일 밝게 이것도 핸드폰으로 다 연결했는데 그래서 이거 안 누르고 후로 다시 일어나는 길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침대가 저기 있고 스위치가 여기니까 네. 불 끄러 가는 사이에 잠 다 깨버리겠네. 네, 그냥 전체 켜기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면은 다 켜져요. 알아서 시간까지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아침 7시만 되면은 제가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 대신에? 네,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이제 문을 이제 나가면은 그때 이제 알아서 맞춰서 또 꺼지는 거예요. 핸드폰 방전돼서 알람이 한 번 안 울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켜지니까 눈이 떠지고 이건 약간 지각 자주 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막 불 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꺼놨어요.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우주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긴 하는데 사실 자기 전에 핸드폰 하니까 그걸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에 사고 계신 거죠? 8천에 20 관리비까지 해서 포함해서 유튜브 올라오신 거 보고 한 번에 찾은 거고 그 전에 한 15군데 정도 봤습니다. 그때 1억까지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억이면은 네. 대부분 작았을 거 아니에요? 작았어요. 침대 놓고 온조대 놓으면은 지나다닐 통로가 없을 정도로 탱거 부분 요렇게가 없었겠다. 네, 그렇죠? 네, 없는 수준이고 월세가 조금 끼는데 네. 작더라도 월세 안 나가는 게 나았겠다 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타는 최소한의 넓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문인데 막혀있는 건물이 잘 없고 좀 트여있는 집이라 뻥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래도 너무 잘 마르고 화장실 물도 되게 잘 마르고 요리 자주 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아, 건강하게 좀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야채랑 좀 닭가슴살 위주로 좀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먹었길래? 라면 좀 되게 많이 먹었고 중국 음식 이런 거 일용식 먹고 해가지고 브로콜리나 이런 거 좀 사서 먹으려 하거든요. 원래는 아예 안 먹었죠, 브로콜리? 원래는 야채를 아예 안 샀죠. 김장국수에 한번 봐도 돼요? 아, 근데 이 프로가 없어요. 군것질을 사면은 먹고 살이 찌기 때문에 물은 물? 아, 물은 저기 있어요. 아, 물은 시원하게 먹지는 네. 않구나. 찬물이 또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냉동실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이스크림 약간 좀 뭐 하나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당이 많아가지고 먹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신발장이 없구나. 저게 신발장인데 지금 티셔츠 넣는 용도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근데 무거운 건 안 되고 그냥 가벼운 샌들이나 슬리퍼 넣는 용도로 싱크대가 너무 좌우가 좀 너무 좁아요. 볶음밥 하는 걸 좋아해요. 냄비가 엄청 큰 게 있는데 원래 얘네들을 자주 애용하다가 지금 아예 못 쓰고 있어요. 원래 얘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질 못해요. 이렇게만 놓고 이게 설거지를 해야 돼서 이제 네. 누가 구해줬어요? 이제 중개사님 덕분에 미안해. 아니다. 이제 저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해놓은 거야? 아, 이게 없으면은 물이 바로 일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도 되잖아. 씻을 때 좀 불편해요. 이게 지금 물이 나오는 데랑 이 여기랑 너무 좁으니까 손을 손톱만 씻을 수 있겠네. 네, 맞아요. 이것도 근데 제가 둔 게 아니고 이전 세입자분이 두신 건데 이걸 근데 왜 두셨을지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1억 3천에서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컨디션으로는 다 2억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몇 군데 정도 가보셨어요?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 한 네. 20군데는 돌아다닌 것 같아요. 부동산만? 네. 한 달 전부터 퇴근하고 매일 상품 발품 다 팔았어요. 방문 개수는 어마어마하겠네요. 두 개씩 매일 거의 봤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날 제가 출근해서 회사에 있다가 이 집을 확인한 다음에 네.
바로 반찬하고 뛰어왔어요. 포인트로 봤던 게 사실 싱크대가 보통 다 이만해요. 이 공간도 이거 없어요. 싱크대 다 이만하고 별로 안 시켜먹고 다 해먹는 편인데 그거 만족하는 집이 일단 없었어요. 이전 집은 행거를 썼었는데 그러면 먼지가 옷에 막 엄청 안고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길게 있는 집도 없었고. 행거보다 확실히 좋나요?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가요. 닦으면 뭐가 불편해요? 제일 불편했던 게 세탁기를 일주일에 세 번 돌리거든요? 수건빨래 한 번, 흰빨래 한 번, 검은빨래 한 번. 말리는 시간 하루 잡으면 7일 내내 펼쳐놔야 돼요. 이거 놀 자리가 없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이렇게 딱 침대 놓고 뭐 책상 놓고 생활하면 되겠다. 근데 막상 이 빨래 건조대 큰 거 두면 앉을 데가 없잖아 이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접어. 근처에 동료가 또 사는데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얼마예요 그거? 7천인데 네. 이거보다 훨씬 작았어요. 이 동네? 네. 친구가 사실 이 집을 엄청 탐내했단 말인 거 보고 5천에 이 정도 넓이라고 하면서. 이 없는 좋지 않아요? 딱 중요해요. 마음에 드는 집을 사는 게 진짜 중요해요. 고시원에 있을 때는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잘 때 빼고는 다 나와서 카페라도 앉아있었거든요. 맨날 누워서 영상 보고. 제가 집순인지 몰랐는데 네. 집순이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30대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원룸에서 보기 힘든 그 살균기. 저는 정리정돈 잘 못하는데 네. 깔끔한 거? 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 화장실도 혼자 쓰는데 락스 청소 일주일에 두 번 하거든요. 화장실에 락스 청소를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요? 아 침대에서 여기 버릇전에 다 쓰고 약간 물때 이런 거 끼는 걸 못 봐가지고. 아 그런 걸 좋아해요. 살균 이런 걸 좋아해요. 또 그렇고 이 가위 이런 칼 같은 것도 그런 살균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게 좀 효과가 느껴져요? 느껴지진 않지만 마음의 평화. 아, 이거 정수기는 어때요? 실수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자취 10년 다니면서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럴 수 있던 이유가 여기가 네. 넓어가지고. 아 싱크대 공간이 나왔으니까. 다른 데는 넓지가 않으니까 놀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데. 렌탈? 네. 사먹어도 10,000원은 나와서 그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아 사먹으면 페트병도 엄청 나오고. 자리가 된다면 저는 정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세기도 아 이게 있네요? 2등인데 아 이게 2등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네. 약간 무섭잖아요. 그 택배에 자기 개인정보. 맞아. 그래서 저 이거 지금 다 이렇게 돌려놓고. 아 그리고 공인중개사 책은 어떻게 추천해요 안 해요? 저건 안 될 것 같아요. 리형 원룸에 살다가 주방 공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주방 공간이 요만큼 있는 거랑 불리형 원룸 좁은 거랑 아예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공간 분리를 원했어가지고.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했죠? 그 75만원 월세 생각했어요. 보증금은? 1,000만원. 혼자서 75만원이면 좀 부담 안 돼요? 부담되죠. 부담되는데 왜? 나 원룸 살 때 아 여긴 진짜 살 때가 못 된다 라고 생각해서 진짜 좀 부담하더라도 그냥 집순이어서 밖에 잘 안 나가서 차라리 그냥 집에 더 쓰는 게 낫더라고요. 좁은 집에 살면서 돈을 밖에다 쓰는 것보다 네. 밖에 쓸 돈을 월세로 쓰자. 네네. 전에 집은 월세가 얼마였어요? 55요. 화장실을 이거 굳이 이렇게 창문이 없어요 화장실에. 아.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놓고 생활하는데 밥 먹을 때나 이렇게 화장실 보이는 보여서 여기 앉아가지고 네. 화장실 내부가 딱 보이니까 그게 이래가지고 아. 보일러실이 맞긴 맞아. 저 끝에 보일러가 있는데 수납을 많이 할 수 있어. 냉장고가 저기 여기 앞에 나 빼냈을 있는데 저 냉장고가 옵션인데 조금 예쁘지 않아서. 나는 집순이라 집에서 힐링을 해야 되는데 올드한 냉장고가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네. 소리가 나잖아요 냉장고 소리가. 냉장고 소음이 네 그것도 싫어서. 근데 75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방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좁은 방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 힐림역 저는 역 주변에만 구하는 거였고. 역에서 맥시멈이 도보 몇 분이었어요? 저는 7, 8분?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 제가 걸음이 좀 빨라가지고 네. 5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오래된 집은 절대 안 됐었고. 맥시멈 연식은? 10년. 10년? 네. 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거보다 좀 더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간이 숨어있네. 문 열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네. 옵션이죠 이 옷장하고. 네 여기까지는 옵션이고 이 화장대는 제가. 어우 좋은 향수 쓰시네요. 가장 1순위는 뭐였어요? 저는 일단은 연식. 오래된 집에 살아봤어요? 아니요. 왜 오래된 집도 나름 괜찮은데. 풍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아~ 오래된 집이면 사실 화장실 디자인이랑 좀 뭐 체리 몰딩 이런 게 조금 싫어가지고.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괜찮은 아이템 있어요? 제습기? 그러니까 여기가 창도 3개고 환기도 잘 되고 하는데 근데 빨래를 널어놓고 이거를 틀어놓으면은 그냥 하루 안 걸려서 다 마르는 거 같아요. 건조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제습기 하면은 좋아요.
여기는 사실 건조기 둘만한 공간이 나오길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일반 작은 원룸에서 건조기 둘 공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니트류나 이런 거 많으면 건조기 돌리기 좀 그렇잖아요. 줄어들 수 있어요. 저 향기나게 하는 거 있어요. 건물 엘리베이터 이런 데다가 설치해놓는 그런 건데 분사가 되면은 향기도 오래가고 되게 자동으로 분사가 돼서 가격도 안 비싸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는 푸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방까지 해서 세 번째 계약한 거죠? 네. 가장 많이 계약했던 분 세 번일 거예요. 네 번째까지는 아직 없어. 그래요? 빨리 분발해서 한 번 더 이사 갑시다. 20년이 더 된 집인데 깔끔한 집 좋아하는데 만족스럽나요? 거치로 인해 쌓인 그런 손 스킬이 있잖아요. 네, 뭐 네. 정비하고 고치고 이것도 네. 제가 할 줄 알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가 고쳐서 완성될 수 있는 집이 더 좋아요. 아, 자취하시는 일 그러면 얼마나 됐죠? 올해로 하면은 네. 한 14년 차? 그러면 이제 대충 나이가 나오네요. 이제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 건가요? 부엌은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습하거나 네. 엄청 건조하거나 근데 여기 후자예요. 뭐가 나은 것 같아? 건조한 거요. 습한 거는 1년 내내 습한데 네. 건조한 건 겨울만.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의 집이라고 봐도 될까요? 집이라기보다 장난감? 놀이터? 네. 아, 집은 이 집 전체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집사분입니다. 제가, 네, 예. 제가 얹혀 사는 거고. 요거는 또 설치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고양이 용품인데 아~ 여기 고양이가 아~ 그러니까 고양이 때문에 문을 닫을 수는 없는데 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사람은 춥잖아요. 화실 붙인 거예요? 네, 우풍이 드니까 이걸 해놨고 드니까. 근데 왜 그 주인분 저기 세탁기 위에 올라 계신 거예요? 이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네. 요 밖에 길고양이들이 모여 노는 약간 핫플레이스인데 그걸 위에서 구경을 해요. 여기 내 구역인데 왜 너 이거 봄, 여름, 가을에는 창문 열어주면 창문 앞에 이제 열린 데서 구경을 하는데 원래 여기 있거든요. 네. 이게 이걸 떼면 요걸 내릴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보는데 근데 지금은 여기가 가장 따뜻하고 이러니까 저기에서 고양이가 되는 방향 두 개 있었는데 근데 이 방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이 필요한 채광과 동물이 필요한 채광이 달라서 그래서 동물한테 맞춰서 채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집이 지금 겨울에도 어쨌든 불을 이제 막 켰잖아요. 촬영을 위해서 봄, 여름, 가을에는 엄청 눈부시고 해방면 모든 창마다 빛이 한 번씩 다 들어와요. 만족도는? 별 다섯 개 정도 3.5? 1.5는 어떤 것입니까? 건조한 게 습한 거보다 낫긴 한데 이게 가습기인데 이게 9리터짜리거든요? 이걸 틀어도 안 돼서 물을 끓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혼자 하면 이걸 그냥 제 앞에 놓고 저만 쓰면 되는데 건조하면 동물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습도를 계속 사람이 약간 갑갑하더라도 높게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정도로 건조할 줄 몰랐다. 두 번째는 전세입자분이 저렇게 쓰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사오자마자 벌레가 진짜 엄청 났거든요. 바퀴벌레 뭐 이런 게 진짜 갑자기 막 몸을 막 타고 올라올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엄청 쓸고 닦고 해서 완벽하게 집에 사는 친구들은 다 제가 박멸을 했어요. 이게 박멸이 돼요? 네,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못하는데 이 집 안에 있는 친구들은 박멸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집 자체에 바퀴가 산다. 제일 좋은 건 돈을 쓰는 거예요. 아유, 돈이면 다 되지. 좀 여유가 있으시다 하면 세수코를 쓰시고 부담된다라고 하면 검색해보시면 세수코랑 거의 준하는 수준의 방역을 해주시는 이제 민간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해주는 게 세스코랑 결국 해주는 건 비슷하거든요. 얼마 정도 나와요? 전기는 네. 사계절 균등하게 한 3만 원대로 나오고요. 3만 원대로? 난방비가 좀 많이 비싸요. 그쵸. 이 집이 9호기이고 저 혼자 살 때는 보일러 온도를 막 15도 이래도 사실 살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옷 많이 껴입으면 네. 근데 이제 동물 친구가 있으니까 온도를 맞춰야 되고 제가 따뜻하게 열심히 관리를 해서 그런데 사실 우풍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이제 25만 원. 25만 원. 와, 방이 넓으니까 네. 넓어서 좋은데 넓은 만큼 또 난방을 떼야 되잖아요. 네네. 야, 근데 25만원은 좀 세다. 낮추려고 노력을 해서 제가 볼 때 25만원인 게 최근에 한파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늘 쓰던 대로 썼으면 30만원 돌파했을 것 같은데 편차가 커요. 여름 때는 막 5천원, 6천원 넘어졌어요. 이런 방에선 절대 자차하면 안 된다. 제일 피하라고 하는 건 반지하. 거기 일단 습하고요. 네. 습한 거는 1년을 가니까 먼지 다 들어오고요. 뭐 담장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담장이 있으면 해가 안 들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몸이 아프던지 아니면 마음이 아프던지
두번지 그 창밖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맞아. 중에 집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꼭 있어. 저도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네. 남자니까는 몰랐는데 손님들한테나 이렇게 들어보면 있더라고. 진짜 미친놈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꼭 어쩌다 한 분은 그러니까. 괜히 들여다보세요 집을 막 그러다 여자인 게 걸리면 일정 시간마다 와서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 남자여도 무서울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창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지하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숲도 기괴하고 상상하니까 무섭다. 네. 어둠에서 눈만 이 집을 유튜브에 올리고 이게 쉽진 않은데 촬영을 딱 해야겠다 하는 이유가 일하면서 집 찾기가 쉽지 않아서 맨 처음 제가 신림으로 들어올 때 정말 작고 불편한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개사님 통해서 집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진짜 일상이 좀 쾌적해졌거든요. 좋은 집을 계속 집이 좋아져서? 네 정말 운이 좋게 매번 이제 해주시는 집마다 집이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잘 살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고마움의 표시도 있고 직업의 특성상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느 정도는 막 매체에 노출이 돼 있을 때가 많아서 어차피 나는 팔릴 만큼 팔렸다. 네. 배치가 이렇게 둔 이유가 있어요? 이 공간을 쓰고 싶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와요? 이까지는 오지 않을까요? 테이블을 못 놓구나. 그쵸 그쵸.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아? 침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 사람 많더라고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1.5룸으로 생각하면 되지? 여기가 너무 넓어. 고수업쇼도 되겠는데? 여기가 원래 저 수납장하고 책상이 있었잖아. 맞아요. 압초봉이구나. 네. 원래 세 개로 해야 안정적인데 그냥 두 개로 해놨거든요. 아끼려고? 두 개밖에 안 사가지고 두 개. 다 달라요 색깔이. 있는 거 활용.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 주석 어디서 하나 주석 해가지고 다 맞아요. 다르구나. 어, 수납장이 여기에 와서 요 정도까지 올 거고 맞아요. 책상 저 판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위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위 공간을 활용을 이렇게 나누면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옷걸이 걸고 옷도 걸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거 다 이렇게 뭐 이쁘게 정리를 다 해놨네. 안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너저분한 거 싫어하는 네. 그런 게 치고는 여기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너저분한데 아 여기는 진짜 쓸만한 것들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친구 중에 한 명은 여기에서 거의 한 3일 넘게 있던 데도 있거든요. 걔는 여기 오면 약간 안정감 느낀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채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마로 살고 계신 거죠? 1억에 관리비 6만원? 제가 까치산 쪽에 갔을 때는 1억에 방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예. 2년 전이면 네. 22년도네 네. 한참 그때 전세 찾는 사람들 네. 엄청 많았을 때 별로였던 집고 별로였다기보다는 열었는데 그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쁜 거 아니야? 아 근데 뭔가 느낌이 약간 어색하기다.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놓는 집은 없거든요. 그... 오피스텔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오피스텔은 전세 1억이다. 그럼 매매가도 거의 1억이야. 또 오피스텔은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 초기 좋았네. 보통 그거에 혹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오래된 건물에 모델하우스는 이거 문제가 있는 집이 약간 네. 미끼를 제대로 네, 뭔가 이자가 지금 얼마 정도 나가요? 10만원에 11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해봤자 16만원, 17만원? 네네. 50에서 55를 냈는데 그게 반 이상 준 거잖아요. 취하면 안 되는 방이 있다고? 저쪽에 살 때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3중가? 지하에 살았던 데 있거든요. 약간 2중 계약이었거든요. 제 방을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랑 계약을 한 거예요. 입주인의 생각에는 그때 끝나겠지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2층인가? 그 밑에 가 계세요? 라고 했는데 짐 옮길 때 되니까 지하가 있으라는 거예요. 지하방이 진짜 안 좋아요. 창문에서 보면 발바닥만 보이거든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서울 생활의 장단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부모님이 그리운 거. 어쩔 때 생각나요? 아플 때. 제가 위경련이 왔었는데 그때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나게 술 먹고 놀고 그럴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위급하고 지금 죽을 때. 창문하고 현관 한번 보시면 건물의 연식이 느껴지죠. 80년대 건물이더라고요. 되게 오래됐고 전화 받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촬영한다고 꾸며놓은 게 아닌 게 요 뾱뾱이도 지금 거의 반쯤 떨어져. 아 잠깐만. 이 문도 역시 옛날 집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열리진 않습니다. 샤시 공사가 안 돼 있는데 여기 한 번도 바람을 막아주긴 합니다. 겨울에 좀 어디 가셨어요? 어디 도배가 됐던 장판이 됐던 주인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직접 하셨어요. 얼마 나왔어요? 도배 장판까지 다 합쳐서 네. 98만 원. 책장실도 엉망이었어요. 벽 쪽에 페인트칠을 직접 하셨다고요? 네. 이 타일이 원래 저기 바닥에 있는 타일 초록색 타일이 원래 타일입니다. 팔던 분이 흰색으로 페인트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광으로 한 거예요. 화장실용이 아니라 때가 닦여가지고 청소업체에서도 이거는 방법이 없다 해서 직접 다 끌고 내고 이제 다시 작업했죠.
도대체 이 집을 계약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다가구가 넓기도 넓고 돈은 좀 들었지만 이만한 넓은 집에 이만한 전세 가격도 이 집의 가격 8천이에요. 예. 2-3천 투룸이면 그래도 한 1억 2-3천 정도는 할 거예요. 다른 집보다 5천만 원 정도 싸기 때문에 도배장판을 그래도 주인이 안 해줘도 그게 더 좋다. 제가 원룸 처음 본 크기가 아마 한 이 정도 방 됐을 거예요. 옷 걸린 쪽이 화장실, 주방, 옷장, 자는 공간. 얼마였어요 그게? 6천에 50인가? 너무 비싼데? 신림동 아니었죠? 네, 그건 사당동이요. 와, 사당동에? 대부분 투룸에 1억 5천에 대출되고 하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요새 전세 사기도 많다 보니까 보증보험 되는 집을 좀 찾고 싶었는데 뭐, 지금 보증보험 들었어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나 누가 지인이 본 적이 있어요? 친구네. 보고 뭐래요? 금액 듣고? 금액 듣고 다 잘 구했다 하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제대로 안 닦여요. 현관도 보시면은 식당에서 많이 봤는데 노면은 자동으로 붙는 거 이게 편해서 일단 제가 설치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처음에 그때 온도가 12도에서 올라가질 않았어요. 후풍이 심해서. 지금은 좀 괜찮아요? 설치하고 나서는? 지금은 한 17, 18도까지 올라가요 확실히. 그래도 춥네요. 제가 딱 18도까지만 올려놔서. 18도까지만 올려놔서. 사실 이 집은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약간 해리포터 비밀의 방 네. 느낌이죠. 옛날 집은 방심할 수 없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옥상을 네. 저만 쓸 수. 그렇죠. 사다리가 고정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요 분만 쓸 수 있는 개인 공간입니다. 혼자 살아서 좋은 건 뭐예요? 저만의 일단 개인 시간. 친구랑 있다 보면 늦은 시간에 제가 뭐 게임을 하거나 뭐라도 시끄러워서 친구도 방해될 수도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도 제 마음대로 못 보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혼자서 그냥 늦게까지 그냥 뭐 내가 보고 싶은 비디오를 봐도 네, 되고 그렇죠. 뭐 어떤 비디오 그죠 그죠. 얼마죠? 지금 45예요. 몇 층이죠? 1층. 장단점 일단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문만 열면 바로 앞이 쓰레기 버리는 데라서 엘리베이터 타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요. 뛰어도 되고 쓰레기장이 가까우면 좀 냄새 날 텐데 여름에 아예 못 느껴요. 바로 막 코앞에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단점?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는데 1층이어가지고 아무래도 누가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창문 보면 거의 불 끄면은 해는 거의 안 들어오겠네. 피 끝에 살짝 한 조금 찰짝조금 들어오긴 해요. 피 끝에? 이 정도? 제습기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확 느껴져요? 삶의 질이 완전 달라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뽀송함과 빨래 마르는 속도가 완전 달라요. 신발장 혹시 봐도 돼요? 준비 안 됐어요? 화면 잠깐 따 잠시만요. 나도 돌아서 우리 잠깐 돌아서서 이거 모자이크가 될까요? 화장실은 준비돼 있어요? 아마도요. 여기가 좀 간당간당하다. 끌 때 살짝 조금 그러니까 킬 때는 상관없는데 끌 때 노력이 필요하다. 창문 없는 집에도 살아봤어요? 살아봤었어요. 습도가 완전 달라요. 딱히 불만족한 부분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있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화장실 요걸 줬고 이 불편함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응을 했군요. 몸이 적응을 했어요. 시범을 한번 보여줄래요? 아래쪽을 이렇게. 자취하니까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도 혼자고 단점도 혼자다. 자유로운 것 같아. 씻고 나왔을 때나 뭐 밤에 좀 시끄럽게 할 때나 이제 가족들하고 살아도 씻고 내가 그 가운이나 갖추고 수건이나 드라이로 말려도 가운 입으면 좀 찝찝하잖아. 맞아요. 혼자 살면 자연인 그런... 한 4평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살기 어떤 것 같아요? 딱 좋아요. 여기보다 조금 작아지면 좀 불편하고 커지면 좋겠지만 저는 딱 만족해. 누울 자리가 있고 빨래 널어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평만 더 작아지면 침대에 둔다고 치면 건조대 두고 이제 옆으로 꽃게처럼 지나가야 되는 이제 그 정도. 맞아요. 이거 CD 플레이어 선물 받았는데 근데 요즘에 CD 잘 안 듣잖아.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그치? 음량을 갖고 비싼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어서 핸드폰 듣는 게 좋은데 이거 그냥 느낌 내려고 느낌? 느낌. 이거를 먼저 샀어요? 아니면 CD를 먼저 샀어요? CD를 CD를 먼저 사고 플레이어를 들어야 되니까 이제 플레이어를 선물 받았구나. 맞아요. 그럼 CD 플레이어를 선물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선물해 준 거예요? 선물해달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사놔라? 누가 사줬어요? 친구가 아니면은? 친구가? 민지야 고맙다. 칫솔. 근데 이거 충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UV 어쩌고 저쩌고 UV 어쩌고 저쩌고 외출할 때 갖고 다니는 거. 이게 살균 막 그런 것도 되고 이제 그런 건가 보구나. 근데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가 없고 그러니까 잘 안 쓴다는 안 거네. 안 그러니까 이를 잘 안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UV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몰라 사실 저게 않아요, 저런 살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기본이죠. 이 흰색과 이 동그란 책상 이걸 놓을 수 있는 원룸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 동그란 책상을 꼭 넣어야 돼서 제 자취 약간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로망이었군요. 네, 예.
근데 저기 지금 책상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동그란 테이블을 둔 이유가 있나요? 얘는 피탁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친구들이 놀러 오면 이렇게 흰색 동그란 책상에서 마주보면 얼마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저는 한 95점 정도. 마이너스 5점은 침대 위치가 구조가 구조가 조금 침대를 저쪽으로 붙여버리면 옷장을 못 열고 이쪽으로 붙이면은 문을 못 열고 해서 혹시 이렇게 배치했을 때 단점이 있어요? 무드등을 켤 때 좀 갔다가 키고 다시 와야 돼요. 취하면 안 되는 방이 있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막 옆집 소리 다 들리고 얼마나 그 개인 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그게 돼요. 보통 우리가 벽을 이렇게 두드려보게 하는데 통통거려요. 그러면 이게 가벽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이쪽이 지금 방이 아니고 복도 쪽이죠? 맞아요. 요 벽으로 혹시 방음이 안 되거나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제가 많이 봤을 때 원룸 중에 좀 피하고 싶었던 거 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한 층에 호실이 되게 많을 때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통 원룸 건물이 40에서 50평 정도가 많은데 50평 정도면 5개, 40평이면 4개 정도 적당한데 막 6, 7개예요. 완전 좁은 방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쪼개기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 집이 좋았던 옷장이 두 개여갖고 겨울 여름 옷을 수납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저는 좀 막 수납을 이렇게 밀어넣는 편이어서 이제 이런 옷장이 없으면 행거를 또 둬야 되는데 행거 두면 또 음식 또 냄새가 또 배길 수도 있고 동네 되게 그러니까 꼼꼼하신 분들이면 되게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행거는 옷장 안에 사실 다 이렇게 밀어넣는 그러니까 옷장 안에는 어떨지언정 이게 닫으면은 깔끔해 보이니까 여러 방을 봤는데 굉장히 좁은 방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이런 빨래조차 넣을 수 없어서 건조기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방들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빨래를 막 하다 보면 건조기 비용 되게 많이 나오고 빨래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구할 때 사람 찰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확보된 방을 구하시면 조금 삶을 쾌적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스팀에서 한 곳 봤고요. 낙성도 쪽 그리고 서울대 있고요. 방 크기 차이가 좀 어땠나요? 아 제가 그 낙성대 쪽 방을 봤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평수보다 제가 봤을 때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적어서 그 빨래를 넣을 공간도 없고 진짜 침대 놓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금액은 이 집이랑 똑같아. 더 비쌌어요. 물론 이제 강남 쪽에서 가까우니까 낙성대를 선호하시는 분들 많고 근처에 공원이 있는 수도권의 차이에 따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사실 이 근처에 보라매 공원도 있고 뭐 보라매 쪽이나 이쪽으로 아마 다시 구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중개해드린 건 아니에요. 이 집 구할 때 제가 또 방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나를 버리고 지금 여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위치가 대충 1번 출구예요. 차로수 길이라고 부르는 아 그렇죠. 그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한 8분 정도 걸리는 8분 거세요. 정도? 홍천동이 언덕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날 버리고 봉천동 갔으니까 언덕 심하게 찢는데 언덕도 없더라고. 신대방 역으로 찼을 때 평균적으로 뭐 가성비 좋고 말고 떠나서 한 천에 40 관리비 따로 신림역은 이제 천에 45의 관리비 따로 정도. 근데 서울대 입구는 보통 신림역보다 5에서 10만 원 더 비싸. 그쵸. 이거 얼마예요 천에? 여기 월세 40에 관리비 7만 원. 내가 봤을 때 잘 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천에 50에 관리비 따로 해도 나갈 것 같은데 서울대 입구에 이 정도 위치면 지금 혹시 하는 일을 개발직 쪽인데 근데 그거랑 지금 이거랑 아무 상관없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거 마스킹 테이프인데 제 취미생활 마스킹 테이프가 뭐지? 패턴 있는 그런 테이프? 아 이런 거예요. 취미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다이어리 꾸미기 합니다. 좀 소녀 감성이 좀 있네.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여기 언덕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언덕을 오르면서 이제 보는데 걸어서? 네. 생각보다 컨디션이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이 정도 방 크기를 봤어요? 보긴 봤는데 월세가 한 10만 원 정도 그쵸? 짐이 많다 보니까 수납도 조금 따졌긴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요 뭐 무슨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요? 요거만 없으면 넉넉할 것 같은데요? 태양이 삼칠 쪽이 근데 왜 자취를 서울대 입고 사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어가지고 맛을 봤구나. 네 맛을 본 것도 있고 본가에 들어갔는데 눈 뜨니까 뭐 가족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어색해가지고 3주 만에 다시 직구 와서 나간 다음에 부모님이 야 너 왜 안 들어와? 이러고 아 맞다 엄마 나 직구에서 나왔어? 이러고 약간 남자로 치면은 부모님한테 만원씩 군대 갈 스타일인데 아다리 나가는 돈이 좀 아깝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약간 돈으로 차이가 아 그냥 한 50 정도는 자유랑 바꿀 수 있다. 그럼요. 부동산 사장님은 잘해주던가요? 네. 편하게? 추천할 만해요? 서울대 입구에 방 구한다고 하면? 네. 아니야. 날 소개시켜줘.
싱글 침대를 두고 행거가 배치됐습니다. 일반적인 화장실 딱 진짜 넓입니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 요 정도 원룸이 제일 많아요. 부동산은 저한테만 오셨었나요? 네 군데 정도 돌았어요. 웅천역 낙성대 동산 금방에서 방을 본 개수는 몇 개 정도? 못해도 한 15개에서 20개? 어떤 점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방 크기나 뭐 그런 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비슷한 가격대는 이 방보다 훨씬 더 작은 이제 감옥 같은 방들이 많았고요. 얘보다 더 작았으면은 침대를 두고 요 행거 정도를 둘 수 없을 정도 그 정도? 네. 금액은 똑같았는데? 더 비쌌어요. 방이 나쁘지 않았네 했는데 네. 어떤 집엔 에어컨이 이 노랑색 아시죠? 뭐? 엄청 오래돼서 한 이 춘식이 색깔 정도? 요런 색상으로 되어 있는 방을 보고 충격받아서 세탁기 동일하게 노란색 톤으로 가는 위치 같은 것도 공천이 아시다시피 언덕이 좀 있죠. 언덕배기가 너무 많아요. 거기는 네. 절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엄청 가깝고 여기에서는 엄청 가까운데 그 가까운 게 진짜 심한 데는 차로 올라가기도 좀 부담될 정도로 그런 곳이 안 좋다는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언덕이 있으니까 금액이 싼데 운동하고 싶어서 등산하는 거랑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니까 얼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관리비랑 월세랑 공과금이랑 밥도 해먹고 뭐 네, 그런 비용 100만 원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월에 100만 원을 추가돼도 자유의 맛을 한번 보면 끊기 어렵거든요. 공가가 서울로 이사 왔어요. 그래도 자취할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고민이 좀 되는데 진짜 고민되는 포인트가 부모님이랑 다시 같이 살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세이브 되는 게 큰 장점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자유를 맛봤잖아요. 다시 그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구가 두 개인 집이 잘 없어요. 이렇게 원룸에서? 네, 맞아, 원룸에서 맞아. 하나인 집을 살아봤는데 국을 하나 끓이고 뭐 후라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국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거 꺼낸 것도 후라이하고 이래야 되니까 네. 주방 분리가 아니고 신발장 분리야 네. 있으면서 괜찮은 게 있어요? 외출을 할 때 혹은 집에 들어갈 때 이 집 안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이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혹시나 이 계단에서 누가 내 방 안을 볼 수도 네네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부동산 몇 군데 정도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세네 군데 돌아다녔어요. 세네 군데? 힘들었던 게 어떤 점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거랑 실제로 가서 봤을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사진으로는 크고 넓었는데 사진으로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가보면 약간 좀 집이 엉망인 집이 많았다. 위치나 넓이나 연식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1순위가 처음에는 연식이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연식이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내부가 깔끔해서 70만 8년 정도 됐어요.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이런 집이 많이 없죠? 많이 없어요. 거의 없죠 사실.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집들은 그냥 아무 때나 있는 집을 올린 게 아니고 정말 잘 구한 편에 속한 분들 집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런 집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이 집을 그러면 결정한 이유가 방을 봤을 때 이제 넓은 집은 많았는데 넓은 집은 많았다. 근데 방 주방이 나눠 있잖아요. 아 그치. 식사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수면이나 휴식은 방이 나눠져 있으니까 좋았어요. 이 말 하기 싫다 진짜. 남양이에요. 남양이 왜 싫냐면 이 방은 너무 좋지. 근데 또 이런 영상 보고 저도 남양방 최고방 좋은 방 찾아줘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창문 열면 앞에 건물에 막혀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 이거 책 이거는 촬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원래 이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믿을게요. 접혀있네요 여기가. 일부러 접어놓은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에요. 앞에 있는 형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알 수 있어요. 지금 오전 10시 조금 넘었겠죠. 근데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창문도 되게 커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채광이 너무 좋아서 부럽다. 이거는 진짜 있어야 된다. 무조건 건조기. 건조기 한번 써보면 그 전으로 못 돌아가요. 비 오는 날이나 날씨 상관없이 빨래할 수 있고 원래는 빨래를 건조대에 널고 그랬는데 그러면 방이 지저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살 수 있고 옷도 뽀송뽀송하고 저 이거 선물 받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10만 원 중반 아래였던 것 같거든요. 몇 개월마다 필터 교체하면 되는데 그게 막 어렵지가 않고 물맛도 되게 괜찮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 집 구할 때 되게 감사했었어 가지고 누구한테? 중개사님한테 부동산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몇 분 만나뵀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봐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게 좋은 방을 구했으니까 이런 소리 나오지? 마음에 드는 방이 없었으면 쟤 뭐야? 무엇보다 나는 이 싱크대 이게 넓은 게 너무 좋아. 네 맞아요. 혼자 살면 싱크대가 사실 여유가 없고
한 반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거지 할 때 너무 힘들어. 싱크대도 넓으니까 이야 이거 너무 좋다. 800m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금액 얼마예요? 손에 40이고 관리비가? 7만원. 7만원. 주차까지 하잖아요. 네. 집을 진짜 잘 구한 편입니다. 아, 요즘에 관리비 빼고 월세만 천에 한 50 정도 해도 아마 나갈 거예요. 제가 한 방을 한 20, 30개를 봤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가면은 연식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낮아지거나 아... 아니면은 좀 작은 사이즈로 간다 했을 때 연식은 괜찮은데 거리가 좀 더 멀어지거나 산지거나. 아, 산지. 땅이 몇이에요? 140에 80에. 이 침대는 사이즈가 퀸 사이즈. 퀸이면 한 160 정도 되려나? 네. 이렇게 한 3m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네. 원래는 여기 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책상처럼 쓸 수 있게. 네. 판하고. 왜 그 책상 안 쓰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일단 높낮이도 너무 낮고 아. 책상 자체가 크지도 않다 보니까 아. 분리형을 원했어요? 어, 그건 분리형이었으면 좋겠다. 아. 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이 분리형을 선호하긴 하는데 네. 근데 요리 잘 안 하잖아요. 방 때문에 복도에서 들린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아. 요 정도 하면은 네. 이게 좀 차이가 나요 그래도? 네, 여기서 빨래 돌리는 소리부터 차이가 커. 아, 세탁기 네. 소리부터가 네. 여기 쓰니까 네. 이건 뭐예요? 이... 저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아, 네. 센서? 센서 등. 이 형광등 스위치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불편해서 여기쯤 네네. 있어야 끄고 나가는데 혹시 화장실에 창문 없는 집에도 살아봤어요? 네. 많이 달라요? 네. 그 안에서 습해지게 되면은 그게 아예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반평 작은 방은 창문이 있고 반평 큰 방은 창문이 없어. 저는 반평 큰데 창문보단 넓이다. 네. 아, 피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방을 구하면서도 여러 부동산을 돌아봤는데 허위 매물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어플 보고 일단은 연락해서 이 방이 있냐 물어봤었는데 방이 남아있다 당일 날 예약을 잡고 갔었는데 그 방이 이미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제이글린이라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동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삶을 뒤에 갈게요 이게 아니고 네. 지금 있나 해서 있다 그래서 갔는데 네. 방금 나갔다. 네. 사실 그거는 거의 한 95%는 거짓말이고 실제로 네. 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방 보여줄 수는 있거든. 네, 그렇죠.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네. 그리고 근생 원고 되게 많아요. 근데 전입신고 다 돼. 고시원도 돼요. 네. 옥탑방도 되고. 다른 방을 더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여기 서울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 방을 가지고 같이 찾아보자 이런 형식이 좀 많았어요. 그 사이트에서 네. 찾아주겠다가 아니고 같이 찾아보자? 네. 아, 본인이 마우스로 찾았어요? 네. 좋은 사이트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죠. 제가 가고 나니까 다른 직원분들이랑 욕하시는 건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아 계약을 안 해서 네. 본인이 진상 부린 건 아니고요. 저는 2000에 월세 50 보는 순간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서 2000에 60회도 줄 서서 아마 계약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방을 보여드릴 계획이 없었어요. 맞아요. 다른 부동산 물건을 보고 계셨을 때 여기 살던 분이 이사 갈 거라고 뭔가 갑자기 이 방이 너무 이제 넓으니까 짜고 치는 각본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중개사님 보고 아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다. 나랑 전 세입자랑 짜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건가?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이 정도면 이 넓이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냥 내가 월세 좀 5만원, 10만원 덜 쓰고 조금 더 작은 방에 가는 아니요 저는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 더? 연락을 준 혹시 계기를 제가 신대방 쪽으로 검색을 하니까 딱 나오시더라고요. 보통은 신림역이 유명해서 신림역으로 검색을 많이 하는데 건너서 들었어요. 신림보다 조용하고 집값도 싸고 한 데가 오히려 신대방 쪽이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힘들었던 점은? 내 마음에 드는 방을 찾을 수 있을까? 확신 없는 채로 계속 방을 보러 다니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방을 구했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잡고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서 원하는 방을 얻어야겠다. 근데 그 안에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운 좋게 하루 만에 아, 그게 첫날 차였어요? 첫날이었어요. 방 구하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엄청 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바로 구했어. 단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창문 하나. 창문 하나인 거. 제가 환기를 좀 중요하게 여겨서 음식 해먹고 하면 냄새가 빨리 안 빠지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편이라서 걷는 거 좋아해서
예, 보라매 공원. 보라매 공원까지 걸어가요? 가까워요. 오. 전 사실 신대방 온 게 그것도 1순위예요. 오. 보라매 공원이 있어서. 그걸 찾는 분들한테 제 기준으로는 동네를 먼저 딱 정해놓고 보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동네 저 동네 막 이렇게 다니면 에너지만 더 낭비되고 시간도 더 맞아요. 없으니까. 늦게 안 봤는데 차 타고 내려가야 될 시간이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도중에 방을 구하는 거면 퇴근하고 오는 맞아요. 길에 저 동네 맞아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저 동네 가는데 맞아요. 이게 지방에서 오면 사실 그게 한 번 서울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 촬영해보니까 어때요? 그 방 구할 때도 느꼈었는데 중개사님이 너무 편하게 잘 해주시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옆집 그냥 동네 알고 지내던 그냥 편한 오빠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진실되게 뭔가 말하는 느낌이 그래서 조금 믿고 고마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집 구해주셔서. 아, 예. 얼마로 계약했죠? 2000에 관리비 다 포함해서 50. 전기 가스는 별로. 저는 사실 서울 집 크기에 그 기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누가 구해줬어요? 유튜브 보고 연락을 주셨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제가 인터뷰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때 네. 생각이 들었던 게 세입자분이랑 네. 어쨌든 관계가 잘 형성이 됐으니까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씨가 지금 여기가 처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상도역 거기서 살 때 이 집보다 더 비싼 가격에 더 좁은 집에 살았어가지고 이번에 집 구할 때도 좋은 집을 구할 거라고 사실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대기역에 요거 하나 보였어요? 맞아요. 이거 딱 하나 보고 바로 계약했어요. 아쉬운 거 없어요? 다른 부동산에서 5개 정도 보고 왔었는데 그 부동산 중개인분도 되게 친절하고 좋았는데 보면은 비슷한데 보여주신 방이 다 작고 침대 하나 놓으면 공간이 거의 없는 방보다 훨씬 작았어요. 친절하게 해줬던 부동산한테 한마디 안 그래도 다른 데서 할 것 같다고 문자 따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래요? 잘 꺼지라고? 잘 구하셨으면 좋겠다고. 방 구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어때요? 상도역에서 처음 집 구할 때 허위 매물을 낚여가지고 좀 불쾌했었어요. 그 부동산한테 한마디 단점.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가까이 있어서 식료품 사고 과일 사고 하기 너무 좋은데 바퀴벌레가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 내 거 유튜브에 그 바퀴벌레 사장님 영상 아 제대로 안 봤죠? 그거 네. 꼭 보세요. 여러분 그 이 영상보다 그 영상을 더. 집주인분이 위층에 사시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세입장분들이 되게 조용조용하세요. 전에 자취할 때는 진짜 그런 벽간소음, 층간소음 이런 거 솔직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한 번도 그 세입자분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제일 시끄러운 걸 수도 있어. 단점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고 월세도 크고 자취하면 모든 게 다 돈이라는 거가 실감이 되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생활용품은 그냥 떨어지면 다 그냥 알아서 채워지는 건지 알았는데 샴푸, 린스 모든 그 생활용품이 다 떨어지면 내가 사야 되는 거구나. 휴지가 저기 있네. 휴지도 떨어지면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구나. 휴지 누가 사준 거예요? 아 여기 여자친구는 없어요? 네. 사귈 생각은 있었는데 있는데, 따지는 게 많아? 따지는 게 많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손은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생활이 퇴근하고 집에 바로 오죠? 네. 주말에 집순이 완전 그러니까. 집순이 스타일이에요. 네. 그럼 요 건물에서 만나야겠는데? 바퀴벌레 어디서 들어왔다 했죠? 여기 현관문 튼 사이. 이제 너무 놀랐어요. 거기로 쏙 빠져나와가지고. 맞아. 여기 맨 왼쪽 구석에 지금 여기 틈이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첫 번째가 여기.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랐어요. 거기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지? 무조건 그 미등이 있어야 잠을 자가지고. 남자친구는 아예 깜깜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밥방 써? 안 데끼라고 해야죠. 마지막으로 혹시 할 말 있어요? 아니면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야 나는 미등 포기 못한다. 학교에서 1년 살고 간사이 쪽에서도 3년 정도 살고. 요 방보다 얼마 정도나 더 작았을까? 요 책상 요 정도? 도시원 수준 아니에요? 네. 벽에서 요 정도? 네. 요 책상 요기서 자르는 거. 엄청 작아요. 화장실은요? 쉐어하우스라서 공용입니다. 얼마요? 월세가 네. 60만원. 근데 그것도 네. 도쿄 도심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서울로 치면 강남도 아니네. 예, 아니죠. 이곳은 아예 바뀐 그냥 어디 거의. 와, 도쿄 중심지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도 금액이 네. 그러면 도쿄 중심지는 뭐 그냥 백 몇십만 원. 도쿄 전체가 거의 뭐 강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한 2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침대도 없었겠네요. 그냥 바닥에서 딱 싱글 침대까지 진짜 좁은 거 하나. 아, 그럼 고시원이라 생각하면 네, 되겠다.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기본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또このような部屋があの韓国で一人暮らしする人のまあ現実っていう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방이 어. 한국에서 자취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방입니다. 일본에서 여자친구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일본 여자랑 한국 여자랑 다른 게 있어요? 항상 제가 일본 살았다 오면 항상 다들 물어봐요, 친구들이. 어땠냐? 딱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얘기해주는데 싸웠어요. 근데 무조건 그때는 여자친구가 잘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해줘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어볼 걸 했더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해주길래 무릎을 꿇어서? 그분이 여자의 무릎을 꿇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축급이고 넓은 방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을 안 하고 이 방을 한 이유는 뭐죠? 타협이 됐다 저는 혼자 살기에는 이 방 금액 얘기해 주세요. 진짜 다들 놀라는데 3천에 29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3천에 22만원에 관리비 7만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랑 인터넷이랑 주변 회사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면 요즘 시대에 그런 값이 있냐 대리님 들이 자기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정도보다 비쌌다 월세를 구하는데 한국처럼 보증금 개념인 시키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레이킹이라고 집주인한테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돈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냥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 집을 월세를 줘서 고맙다고 돈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방마다 다른데 월세에 뭐 1개월분 1.5개월분 옷장하고 책상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렇게 세탁기 이렇게 옵션 있잖아요. 다 있어요 일본도? 똑같이? 아니요 전혀 없어요. 오죽하면은 전등도 자기가 들고 들어와야 돼요. 전등도? 네. 전등이 안 달려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아파트에 입성했습니다. 여기 몇 평이었죠? 전용 5구제곱인데 18평? 몇 명이 살아요? 혼자 삽니다. 보통 문을 열고 많이 생활을 하시니까 베란다에 창문까지 열면은 이야... 오 바람이 진짜 잘 불어요. 이 문 열고 거실 창문 열고 요즘에는 그런데 너무 더워지면 그때는 에어컨 어제 그제가 35도 막 이랬었거든요. 에어컨 켰어요? 안 켰어요. 안 켰어요? 35도까지는? 여기는 낮에 제가 없고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는 안 켜요? 밤에는 안 켜요. 요즘 테니스를 또 열심히 치고 있어서 웃음? 테린이들만 모여서 새싹대네요. 새싹들만 모여서 되는데 오 문은 뭐예요? 요거는 약간 그 쓸모없는 것들을 모아둔 약간 창고 같은 건데 이런 거 안 쓰는 것들 모아둔 뭐 자지도 않고 침대는 그냥 뭐 그냥 두는 거예요? 네 뭐 혹시 뭐 친구들 놀러 오면은 여기서 자라고 하고 이게 그 5구 클래스인가요? 여기도 창고인데요? 그쵸 여기도 창고고 여기도 창고고 여기도 창고고 여기서 주무시군요? 네 여기서 자죠. 앉아서 영상 볼 거실에서 보고 누워서 이제 볼 때 자기 전에는 이걸로 보고 그럼 여기에 그런 이제 그 영상들이 많긴 한데 뒤져봐도 돼요? 보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잘 장기해놨구나. 숲세권이네요. 11층에 또 산 중턱에 있어서 여기가 크니까 언덕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이죠. 여기는 세탁실. 오 건조기까지? 네, 건조기까지. 아침방이라기보다 거의 뭐 가정집 사이즈니까. 그죠. 얼마인가요? 여기 전세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 넘었나? 3억이 안 넘었어요. 여기 산지 1년 조금 넘었어요. 부모님도 오셨을 거고 친구들도 오셨을 거고 뭐 여자들도 오고 여자친구가 왔었었죠. 전 여자친구가 왔었었죠. 여기 전 여자친구 한마디 고향이 어디예요? 수원이요. 부산에서 같은 연봉을 준다면 서울에서 일할 것 같냐 공가 지방으로 내려갈 것 같냐 했는데 수원이니까 내려가겠네요. 근데 저 혼자 사는 게 좋아가지고 그만의 공간에 저 그치. 혼자 있는 게 혼자서 뭘 하는데 그냥 뭐 딴 거 아니야? TV 보고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운동도 하고 뭐 테니스 치러 가고 테니스 동영상도 보고 네 테니스 동영상 보죠. 야구 동영상도 보고 어떤 말씀이신지 아는데 요리는 자주 해요? 요리 거의 안 해요. 친구가 요리를 하나 해달래. 그럼 자신 있는 요리 있어요? 저 라면을 잘 끓이거든요. 어떤 라면? 저는 열라면. 좀 약간 매운 거. 저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열라면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 가루 한 조금? 반 스푼? 청양고추도 있으면 좀 썰어 넣고 그리고 식초 조금 넣고. 식초는 왜 넣어? 더 맛있더라고요. 약간 조금 달라요. 네. 여자친구 왔을 때 너의 생일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을 라면을 따야 돼. 그건 아닌데 특별히 선물로 받고 싶은 게 혹시 있어요? 테니스 용품.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아령. 잠깐만. 왜 여기에 물티슈가 있죠? TV가 여기 있고 앉아가지고 무슨 영상을 시청하면서 물티슈가 저기 있다. 아령도 있고 손 운동을 많이 하시네. 그죠? 그러니까 손 운동을 뭐 얘로 할지 뭘 저로 할지 벌써 계약한 지가 2년 하고도 반 정도가 지났어요. 네. 금액부터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1,000에 50 관리비 다 합해서 50이요.
관리비 합해서 50이었다고? 네. 턴에 40에 관리비 10만 원 정도라는 건데 신대방역에서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7분 정도 걸려요. 7분 정도? 2024년 시세로 이거 턴에 60의 관리비 따로 해도 나갈 거예요. 이거 관리비가 10만 원인 게 난방까지 포함이죠? 네. 한번 올려서 재계약을 네.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54요. 그럼 4만 원 올렸구나. 네. 아마 이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고 맞아요. 손님들이 전부 다 전세로 몰려가지고 월세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더 비싼 집이었는데 그래서 손님이 없어서 좀 더 깎았고 2년 계약에서 아마 더 깎아서 아마 1000에 40이 됐을 거예요. 비가 좀 와서 좀 흐린 날인데 채광 어때요? 채광 좋아서 지금 암막커튼 설치한 거. 침대가 이렇게가 아니고 옆으로 가로로 눕혀도 네. 딱 들어가는 사이즈죠? 금액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방을 알아보셨어요? 저 원래 천에 관리비 해도 그냥 45 언저리쯤? 전세 워낙 많던 시기니까 저도 네. 이제 일하고 좀 몇 달 있다가 다시 전세로 나가려고 했던 거라서 월세를 많이 주면서 좋은 집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2년 반 동안 살게 되신 거예요? 했는데 집이 좋아가지고 천에 40이면 딱 지금 영상에 보이는 여기 이 지금 식탁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 싱크대 이 정도가 아마 천에 40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여기 요 식탁에서 약간 한두 평 정도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천에 60의 관리비 따로 해도 계약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만한 방 넓이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세요. 옆에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 보기가 싫어가지고 창문이 없어서 거의 화장실 문을 열고 살거든요. 원룸의 절반은 화장실에 이렇게 그 창문이 없어요. 막 물때 같은 거 많이 끼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시는데 이 화장실을 보기가 싫어서 이걸 커튼을 네. 이거 운동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최근에 언제 폈어요? 최근에요? 한 두 달 전? 요게 지금 책상 겸 식탁이죠? 네. 지금 얘가 이렇게 들면은 들려지는 거죠? 네. 이거 혹시 불편한 거 없어요? 편한데 약간 막 팔 기대고 하면은 좀 그쵸? 안정적인 거 같아서 맞아 맞아. 저도 원룸 살 때 이거 비슷한 거 썼거든요. 뭐 밥 먹을 때는 식탁처럼 이쪽 펴가지고 원룸에선 좋은 것 같아요. 방을 찾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일단 채광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그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름에 제가 재택을 했을 때 커튼을 열고 일을 하니까 등이 뜨거운 거예요. 아 채광이 너무 좋으니까 네. 여름에 덥습니다. 뭐 겨울엔 따뜻하겠지만 여름에는 덥다.